네. 자, 첫 번째 시간 저희 장인석 팀장님과 함께 자, 첫 번째 저희 중국과 자, 미국 시장을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장인석 팀장님 들리시나요? 아, 안녕하세요. 주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예, 중귀, 예, 중남이, 중맨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줌이 어울린다고 하셔서 오늘까지만 한번 좀 줌을 나와볼 생각인데요. 들리시죠, 여러분? 들리세요? 두 분. 주마. 안 들려? 안 들려? 들려? 들려요? 아, 그냥 하라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뭐 줌기, 줌남이 해주시는 건 좋은데, 앞에 감탄사만 안 붙이시면 돼요. 감탄사 O만 안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금 몇 분입니까? 9시 19분이죠? 네, 맞습니다. 예, 중국 시장은 조금 건너뛰고 미국 먼저 할게요. 저기 시간 뒤에 또 우리 어벤져스를 나오는데 준비된 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은 그 아까 우리 바비정호 교수님이 자기가 뭐 알리바바 때문에 바비정호라고 물타기를 하시는데 아니죠. 예, 그 바비인형을 좋아하셔서 바비정호인데 오늘 마침 마텔이 시간으로 10% 넘게 오르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아, 도대체 몇 박스를 사셨길래 마텔이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시간이 10% 오르는지 우리 바비정호 교수님 다음에 한번 해명을 한번 하셔야겠습니다. 집에 얼마나 쌓아두셨는지. 예. 일단은 저기 뭐 미국 증시 쪽의 이슈로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어제 맞습니다. 네, 미국 국채 1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요. 좀 네. 특이한 게 있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370억 달러 정도 입찰이 있었는데 낙찰 금리가 1.904로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응찰률이 한 2.68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나왔죠. 근데 이 응찰률이라는 게요, 우리 실생활에도 있거든요. 응찰률이.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상당히 희박한 확률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골목길에서 이제 돌멩이 같은 거 보면 발로 차는데 돌멩이인 줄 알고 찼더니 이게 응가일 확률이 이제 응찰률인데 죄송합니다. 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예,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때 이해한 순간 웃어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해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어쨌든 그 응찰률이 되게 높았는데 특이했던 게 뭐냐면 간접 응찰자가 77.6%를 받아갔다고 해요. 이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간접 응찰자가 보통 이제 해외 중앙은행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뭐 한국은행 포함 이런 해외 중앙은행들이죠. 이게 전일 3년물도 68.5%가 간접 응찰자가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가져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애청하는 안근무 편집장님의 휙 서비스를 보니까 프라이머리 딜러 그룹에서 응찰은 또 역대 최저였다. 10년물은 한 7%대, 그리고 3년물은 한 20%대로 최저였다고 하는데요. 이 프라이머리 딜러 그룹이 뭔가 봤더니 국채 입찰을 할 때 더 좋은 조건으로 받는 대신에 물량 소화를 책임져야 되는 그룹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굳이 이들에게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요가 탄탄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프라이머리 딜러는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원형 탈모예요. 왜냐하면 이 원형 탈모가 있는 걸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이 계란 후라이 그 그렇죠.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예, 오늘 뭐 욕까지 나 오늘 너무 힘듭니다, 진짜. 네, 네. 네. 자, 어쨌든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자, 미국 국채 금리가 해외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살 정도로 이미 매력적인 수준이 되었다라는 것과 또 이 미국 국채 입찰을 했을 때 엄청나게 소화할 유동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되면은 야 도대체 이제 앞으로 발행되는 미국 국채 누가 사주냐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미 매수할 주체와 유동성은 좀 충분하다라는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네. 그런 이제 이벤트였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다음 이슈 좀 바로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네. 이게 보니까 줌이 이렇더라고요. 동시에 얘기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요. 치고받고 안 되는 네. 걸 좀 시청자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 누가 얘기하면 누가 말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자 머스크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는 공급망 이슈 해소의 조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머스크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뭐 그 사람 머스크 말고 회사 머스크입니다. 회사 머스크. 덴마크의 해운사인데요. 50년간 선봉량 1위를 기록했던 회사예요. 근데 이제 하필 이제 지금 딱 지난달 2등으로 밀려났는데 50년간 1등을 지키다가 업계에서는 일론 머스크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일은 머스크가 잘한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지. 일론 머스크지. 그래서,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게 보니까 하필 지난달 조사에서 스위스 해운사 MSC한테 1등을 뺏겼더라고요. 50년 만에. 네. 어, 뭐 순위를 보면 뭐 3위가 프랑스의 CMA, 4위가 중국의 코스코, 5위가 뭐 독일의 하팡로이드, 6위가 일본의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7위가 대만의 에버그린, 8위가 HMM, 뭐 이 정도 그냥 있다고 하고요. 이 보니까 머스크는 최근에는 공격적으로 선복량을 증가시키기보다는 통합 물류 서비스 기업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출이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항공 물류, 그리고 라스트 마일 육상 물류 확장, 투자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화면 안 보시지만 MC들 지금 난리 났는데 아이고 비춰보고 싶다 이거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적은 당연히 잘 나왔죠. 실적은 당연히 잘 나왔는데 그 21년 실적이요. 20년 대비해서 매출은 한 55% 증가를 했고 그 EBITDA라고 하죠. 그 earning before 뭐 interest, tax 그다음에 감가상각 해서 이게 한 3배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금을 7배 증가시켰대요. 작년보다. 그래서 배당률이 한 10%가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올해 전망입니다. 중요한 건 올해 전망인데 그 1, 2분기는 한 21년과 상황이 같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가 여전하고 좀 해운 운임이 여전히 좀 비쌀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러나 하반기 3분기 초부터 정상화를 예상을 한다라고 이제 머스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본인들도 병목 현상 완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기다가 머스크가 2위로 내려왔다는 거는 MSC의 공격적인 선복량 증대가 있었던 거죠. 향후에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해요. 지금 다른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발주를 해서 선복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시장의 예상보다 정상화의 속도나 정도가 더 클 수 있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발표가 있었는데 내년에 이 그 이제 에비타를 240억 달러를 예상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올해와 동일하게 본 건데 애널리스트들이 280억 달러를 예상했거든요. 그걸 네. 한참 낮춰 잡은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업계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것보다 더 정상화가 빨리 많이 올 수 있다라고 머스크가 전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좀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그 인플레 요인들 중에 또 하나가 이 공급망 이슈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인플레 요인들 중에 공급망 이슈가 완화될 수 있다.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요. 네. 자, 물류 부분은 해소 조짐이 보이고 있죠. 네. 이게 머스크 얘기뿐만 아니라 미국 농비 취향에 보면 대기 선박수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원자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남아있지만 제조는 동남아는 회복세, 중국은 관건이다라고 우리 박상현 위원님이 한번 짚어주셨고 네. 노동시장은 일터로 돌아오는 지표들이 미국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가 네. 하반기든 연말이든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네. 이게 당장 오늘 발표되는 CPI가 높게 나오더라도 네. 시장은 빠르게 미래를 반영하고 프라이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자꾸 나온다면 뭔가 긴축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또 낮아지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 수 있다. 네, 팀장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혹시 제가 잠깐 궁금한 게 혹시 네. 이제 공급망 이슈가 좀 완화가 되면 바로 인플레이션에 반응이 오나요? 아니면은 그 인플레이 올라가 있던 인플레이션이 좀 뒤늦게 반응이 후행적으로 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완만하게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내려오는 게 보이면 네. 그거는 이미 다 내려와서 어느 정도까지 내려올 것인가를 시장은 빠르게 한 번에 반영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내려오는 게 보이는데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더 올린다든지 네. 양적 긴축을 더 세게 한다든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거를 그렇게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이 당연히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려오는 게 확실한 증거들이 보이는 게 그걸 포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글로벌 라이브가 시작이 조금 늦어지면서 어석이 팀장님께 배정된 시간이 조금 타이트했는데도 시황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번 첫 주 저희 사회자들이 첫 주다 보니까 다소 경직될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 좀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해 준 팀장님께 사실 좀 따뜻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뭐 선배의 마음이랄까요? 저를 위해서 그 피자기 다 써주시는 그 마음 항상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미국 시황 관련해 추가로 더해서 전해주실 멘트 조금 있으실까요? 뭐 잠깐만 몇 분 정도 쓸 수 있을까요? 네, 5분 정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로블록스랑 우버가 남았는데 로블록스만 할게요. 네.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뒤에 또 우리 좀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박석중 파트장님 계시니까. 자, 로블록스가 어제 한 9% 올랐어요. 연이은 파트너십 발표를 하면서 이제 올랐는데 그래도 아직 고점 대비 반토막입니다. 네. 이게 그 어제 발표에는 이제 NFL하고 파트너십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 그 저기 미 그 미 풋볼이잖아요, 풋볼. 미국에. 그 로블록스 내 NFL 타이쿤이라는 걸 오픈해서 구단을 운영하고 스타디움 꾸미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날 슈퍼볼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네, 그렇죠. 슈퍼볼 뭐 미국인들한테는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인데 그렇죠. 그 볼이 그 얼마나 커야 슈퍼볼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딱 있죠. 복구리 영감님이라고 정말 그분 정말 슈퍼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로블록스가의 파트너십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나이키, 랄프로렌, 반스, 포에버 21, 소니뮤직, 나스카, 뭐 미국의 자동차 경쟁하는 거래요. 그리고 국내 JDB 엔터테인먼트랑도 2월 8일날 파트너십 발표가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김준호, 김대희, 박나래, 유민상 이런 그 개그맨 분들이 계시는 건데 로블록스의 코미디 공연장을 만든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이런 것까지 파트너십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적은 어떨까? 2월 15일날 장 종료 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예, 일단 물론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의 등교가 차질이 되면서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다. 물론 이건 또 리오프닝에는 또 취약할 수 있는 아이러니긴 하고요. 네. 이게 크리스마스 당일날 전 세계 어플 매출에서 게임 부분 1위를 했고요. 네. 크리스마스 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날 선물 받는 게 아니고 로블록스 로벅스 사주는 게 이제 선물이 돼버린 거고 12월 전체는 글로벌 3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성인 사용자가 증가. 지금 이런 그 메타버스 관련된 파트너십 때문에 이게 증가하는 것과 리오프닝을 극복하는 것들이 얼만큼 보여줄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로블록스 주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들은 어쨌든 메타버스로 달려가고 있는 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메타 플랫폼 준도 화이팅을 좀 외치고 싶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요, 제가요. 네. 여러분, 제가 그 별일 없으면 내일은 스튜디오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별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물은 천체망원경을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별들에게 물어봐 했을 때 이경규 씨가 떠오르는 당신은 40대 이상 유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빠르게 제작 부탁드리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인 팩트 뉴스로 전해주신 적기 작은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럼 내일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진행이 저 오늘 이제 장혜성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딱 기억나는 게 음찰 그거 기억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다가 끝났는데 다시 저는 이제 녹화분을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너무너무 중요한 VIP분이 와 계시죠. 저희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네. 우선 광고 보고 와서 스페셜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